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악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도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유다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에스더와 사촌인 모르드게, 유다 사람들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어요. 왕은 왕좌에 앉아있었지요. 왕은 에스더를 보자 금으로 된 왕의 홀을 내밀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걸어가 홀의 끝을 만졌어요. 에스더 왕비여, 무슨 일이요? 원하는 것이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갔어요. 잔치 음식을 먹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어요. 에스더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왕께서 내일도 하만과 함께 제가 준비한 잔치에 오시길 원합니다. 왕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 높은 나무를 세웠어요.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왕과 하만은 다시 에스더의 잔치에 갔어요. 음식을 먹고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어요. 에스더 왕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는 왕에게 대답했어요. 누군가 저와 저의 민족을 모두 죽이려 합니다. 왕이 물었어요. 누가 당신과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한단 말이오? 악한 그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만은 죽게 되었고 그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왕은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악한 계획을 깨뜨리셨어요. 사탄은 하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이기셨어요.